합니다. 나이가 많잖아.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힘도 점점 더 없어지잖아. 앞으로 아빠 엄마 할 일을 이랑이 너가 다 해야 돼.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랑이가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건강하게 또 커야 되고 혹시 이제 아빠 엄마가 없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늦둥이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아빠.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야 할 때가 오겠죠. 거센 파도에 단련되는 바위처럼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날 오후 인근 절에 스님이 방문을 했는데요. 애기는 어디 갔어요? 음악회를 좀 열려고. 그래도 지난해 봄에 또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무보시로 또 와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부탁 좀 드리러 왔어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협조는 못해도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아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도 산소 음악회를 하고 싶어서도 돈이 많이 드니까 아직은 할 엄두를 못 냈는데 우리 여기 또 지역에 계시는 분이 음악을 또 보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여기 또 우리 또 이렇게 트로 신동이 있으면서 또 같이 와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일을 벌렸어요. 아이고 잘 되셨네. 아주 좋은 일 하시네요. 예예. 아니 그게 대시아 뭐 음악 준비하고 짝 하면 힘들어 벅차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축복 받으시고.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을 찾은 아빠. 변변한 학원 하나 없는 섬에서 학교가 아닌 유일하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랑이 너 혼자 물이 질질 흐른다. 이리 와봐. 아빠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활짝 시작.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랑이 의젓하게 수련에 임하는데요. 아빠의 바람에 따라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며칠 후 나이가 시원한가? 우리 이랑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이쁘네요. 인사도 잘하시네. 인사도 잘. 어느 공연이건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항상 긴장되는데요. 아빠 이거 너무 잘 돼. 세 번째는 같이 불러? 응. 한 장이 내렸고 같이 불자. 한 장이? 우리 사장님께서 드디어 이랑이 차례. 김성룡님 그리고 김이랑님 가수님께 큰 박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역민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행사에는 기꺼이 자원봉사 공연을 다니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들이 확실합니다. 아들과 함께 서는 무대. 아빠에게 있어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래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신 있는데요. 아들 앞에서 어느 때보다 당당해지는 아빠. 가장 즐거운 일을 함께할 때마다 마음까지 뿌듯해집니다. 이랑이 형 고생했어. 응? 난 그랬는데 잘했어. 힘들지만 기분 좋은 공연을 마쳤습니다. 섬 밖으로 외출을 나선 이랑이네. 전부터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 얼마큼 좋아? 그렇지. 제가 지금 아야 표현 한번 해봐라 손으로. 어떻게 해? 여보야? 그리고 여보야
기분이 한껏 부풀어 올라 말로 표현 못